스쿨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잠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속카메라도 증설하는 등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서구는 먼저 가곡, 발산 초등학교 등 지역 내 35개 모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 금지선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 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우장초등학교와 전곡초등학교 등 12개소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게 됩니다.